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광주 5.18. 대통령이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도 이뤄진 제주 4.3. 발생지는 광주와 제주라는 지역이지만 관심은 전국적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여파가 미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순 사건도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광범위한 피해, 전국에 끼친 영향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순 사건이 유사한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도 재평가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순 사건은 한국의 그런 실질적인 민주화 혹은 과거사 청산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 원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폭력으로 얼룩진 국가 역사를 청산하고 국격을 말 그대로 갖춘 그 안에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 개념을 담은 국격을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 그러나 반란이냐 아니냐는 해묵은 논쟁이 여전히 여순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상황. 특별법을 통한 국가의 인정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여수 순천의 국한에서 말씀드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느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더 나아가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 명예 회복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는 국가 차원의 이 조사를 정확히 하기 해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72주년을 맞아 특별법 추진이 가속화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여순 사건. 여순 사건은 특정 지역에 가둘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상처입니다. 여순 사건의 해결이라는 어려운 길 앞에는 여순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전국적, 역사적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